빠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꼭 빠지고 싶다면 어떤 핑계를 대십니까? 예,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할 모임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뭐 나는 뭐 빠지지 말아야 할건 무슨 도박 뭐 이런 얘기 하나 뭐,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네. 빠지지 말아야 할 약속 같은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네. 핑계를 댄다면 어떤 핑계를 대느냐? 그렇죠. 우리 가장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게 학창 시절에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학교 야자를 또 이제 빠지고 뭐 그렇죠.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창의적인 그 변명들을 그때 참 많이 만들어내지 그렇죠. 않았나 싶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참 하면 안 되는 핑계기는 하지만 이게 자꾸 누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이들의 그런 어떤 네, 그 학교 빠짐을 위해서 많은 미치겠다. 분들이 희생하셨다는. 큰아버지가 예, 돌아가셨어요. 그쵸. 잊지도 않은 친척이 막 자꾸 막 저번 달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었나? 막 이렇게 되는. 일단 뭐 그런 핑계가 있겠고요. 또 네. 아픈 거. 그렇죠. 아픈 게 아픈 거. 정말 가장 뭐 전통의 핑계죠. 아픈 척 하면서 진짜로 아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그게 진짜 정말 이 뭔가 이 자기 사람의 최면이죠. 이런 제 자기 최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아프다 하면은 진짜 실제로 아픈 거. 컨디션이 막 하락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예전에 무슨 막 그런 뭐 전염병 막 이런 느낌의 뭐막 빨갛게 막 올라오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막 볼펜으로 막 찍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대단하다. 만들어내고 막 애들 저기 뭐 여기다 뭐 발라갖고 입술 막 창백하게 막 만들고 막뭐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애들의 그런 아파 그렇구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만들어낸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막 연기를 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나갈 때 책상에서 우당탕 쿵탕 쓰러지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제가 기절하는 연기할 때 제가 옆에서 도우미 해주고 막 이런 것도 대박이다. 했었는데. 그렇구나. 뭐 명함 씨는 그 어떤 거 저는 그냥 안 나갔어요. 야, 일단 뒷일 생각 안 하고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구나. 전 일단 학교에서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걸로. 대단하다. 아니, 근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안 가면 알지 않아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죠. 뭐라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책상 빼라? 네, 책상 빼라고. 화장실 넣으라고. 그죠. 역시 책상 빼라는 정말 전통이죠. 전통이었던.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 네. 그쵸. 사람이 많으니까 한 반에 그 우리 그래도 40명 50명 막 이렇게 됐을 때니까. 저희 반 53번까지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그게 네. 훨씬 가능했겠네요. 예, 네. 책상이 막 정말 엄청나게 막 밀도가 막 장난 아니고 그게 줄을 안 맞춰놓고 막 이러면 이제 시장통 같은 느낌이라 맞아요. 책상 다 이렇게 하나, 그죠. 밀리면 하나 뺀다고 몰라요. 모르죠. 요새 친구들은 뭐 반에 뭐 20명 있고 막 이런 애들은 뭐가 없다 큰게 하나 없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하여튼 뭐 이건 학창 시절에 이건 그렇고 네. 요새는 어떤 그런 모임에 빠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시나요? 저 진짜 정중하게 사과를 하죠. 정중하게. 네, 죄송합니다. 지금 갈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진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죠. 네,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는 안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죄송해요. 저 진짜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상황이 말씀드리지는 좀 그렇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죠. 무슨 말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구나. 되게 짜증나겠네. 듣는 사람이 좀 뭐야? 뭐 이건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 차라리 뭐 합당한 핑계를 대면은 그냥 그런갑다 그렇죠. 하고 넘어갈 텐데 오기 싫다는 얘기인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머리 굴리지 안 마. 돼. 굴리고 뭐 왜냐면 들려. 안 돼. 지금 왜냐면 여기서 까면 못 쓰잖아 그거. 이게 여기 이걸 또 보면서 이 기술을 이제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알겠어요. 잠깐만 꺼봐봐요. 얘기해봐봐. 다 나가면 안 돼. 찍으셨죠? 다 나가면 안 돼. 다 큰일 난다 이거 찍으셨어. 진짜.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만의 그런 비법이 있는데 명함 씨는 약간 막무가내 스타일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네, 아 밑에다 댓글로 이 모임에 빠질 때 약속을 펑크내고 싶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뭔가 무난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나만의 테크닉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그뭐 노하우 좀 공유하면서 우리 네. 네 다들 되게 아무 탈 없이 같이 약속을 살아요. 펑크 내봐요. 같이 삽시다. 네, 그럽시다. 네, 오늘 야마하의 SLG 200NW 모델입니다. 뭐
이번에 우리 알쓸 신잡 시리즈 하면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모델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중구 난방에 정말 기조 없는 시리즈를 근본 없는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마하의 SLG 뭐 이 나일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쿠스틱계의 명불허전 뭐 베스트셀러죠. 네. 베스트셀러죠. 정말 처음 등장부터 센세이션하게 등장을 해서 그 이후로도 그 정말 충격적이었던 어떤 첫 등장의 그 부스트를 꺼트리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이제 오른 진짜, 맞습니다. 네, 명작 중에 명작이죠. 이제 NW 모델의 W는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그래서 좀 더 넓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치고 계셨던 기존의 그 N 모델들이 조금 개량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그쵸? 느낌이죠. 오리지널에 좀 더 가까운 연주감을 제공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LG 200NW 가격은 849,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사장님이 지금 막 맘대로 좀 후려치는 게 좀 있어요. 자기 맘대로 막 후려치고 네. 네. 야마하랑은 나중에 얘기하지 뭐 약간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장 97cm 네, 바디는 마호가니와 프레임 머티리얼 로즈우드 앤 메이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것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여 가지고 너무 나뭇결도 멋지고 색감도 잘 나왔죠, 이제. 잘 나와요. 네. 그냥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개는 마호가니 지판에 에보니 사용되어 있고요. 머신 헤드는 이게 너무 예쁜 샤프트는 골드에 여기 화이트 키 이 모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자글자글 금이 가 있는 느낌이 그 왜 우리 엿 바로 뽑자마자 아~ 그 엿 결이 살아있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 네. 맞아요 그 엿 비주얼에 엿 같네요 아니, 엿 같다는 말을 안 하려고 엿 비주얼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이상하다 엿 비주얼이 뭐야 아니 진짜 최악의 약간 어떤 발음 뉘앙스네요 네 엿 비주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터지셨어요. 터졌어, 미친.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막무가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52mm 이게 네, 낫네요. 네, 52mm 너트 너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mm에서 오는 것보다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연주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울지 마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은 아예 플랫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원래 공률이 우리가 수치가 넓을수록 평평함에 가까운데 클래식 기타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네, 뒤집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아예 지판 공률이 플랫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일자죠. 딱 잘라냈다는 느낌이죠. 이거 오목한 느낌도 없고 진짜 볼록한 느낌도 네. 없고 그냥 완전 그냥 일자 평평해요. 느낌이에요. 네, 빨래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레아 너트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SRT 파워드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들이 있는데 뭐 옥스인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블렌딩도 있어요. 아, 네. 마이크 블렌딩. 네. 그리고 뭐 3밴드 2밴드 이퀄라이저죠. 2밴드 이퀄라이저. 네. 네. 스무스 컨트롤 이펙트 리버브 1, 리버브 2. 코러스. 그리고 크로매틱 튜너의 SRT 방금 말씀하셨던 블렌드 기능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에 꽂으셔 가지고 들으면은 그 거기서 이펙팅 하는 게 바로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게 혼자서 연습을 하실 수 있고 옥스인에다가 이제 뭐 외부 음향기기 끼우셔가지고 하면은 이 안쪽에서 그 블렌딩 된 기타 사운드와 반주를 한꺼번에 모니터 그쵸. 하시면서 연주 연습하실 수 있는 네, 다채로운 외부 기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 신체검 사이가 참 애매한 그런 기타인데 뭘 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넥만 먼저. 넥만이야. 이건 뭘 재야 될지 모르겠고. 네. 여기 위에가 여기 7? 네. 네, 7을 잴게요. 84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여기를 한번 재 볼게요, 그냥. 몸통 가장 두꺼운데. 자, 얼마나 나오나? 50. 50. 50. 네, 일렉 기타 사이즈네. 느낌이네요, 네. 두께가. 일렉이죠. 네. 84에 두께를 그냥 50으로 써 놓을게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감을 못 잡겠네 진짜. 오늘은 찍게 나네 찍게. 이거 모르겠다. 네. 그렇게 나가니? 이거밖에 안 나간다고? 나 왜 3호? 나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1, 2, 3호 아닌가? 아, 나 모르겠어. 확신이 전혀 없어요. 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지겠다. 아우!
아우 아까워. 아우 야 퍼펙 맞을 뻔했다. 아우 아까워. 야 때려 맞을 뻔했네. 이거 한 개 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 하나 빼고.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무난한 무게였네요. 14 2.14. 2.14. 야 오늘 퍼펙 하나 터지겠는데요? 둘 다 20g 10g 차이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2.14.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펙터도 다 뺄게요. 네. 없죠. 어 완전 없는. 진짜 드라이하네요. 리버브 원. 오우. 아 좋아 소리가 참 좋아. 리버브 투. 네. 어 트랜스 어쿠스틱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이게 조금 더 홀 같은 느낌이죠. 네. 어 기분 좋은 리버브 사운드입니다. 코러스. 네. 역시 코러스만 단독으로 쓰면은 약간 좀 네. 여기에 앰프 리버브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죠. 소리가 좋아요. 코러스고요. 자 그다음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끝까지 돌렸어요. 중간으로 놔볼게요. 네. 네. 마이크를 좀 많이 놓을수록 부밍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쵸.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시려면 마이크 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다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네. 뭐 역시 좋아요. 여기 네. 원래 좋은 만큼 사운드는 좋고 그렇죠. 와이드라서 연주감이 좀 더 오리지널 클래식에 좀 더 가깝다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셨던 게 야, 너무 좀 이게 클래식이라고 하기에는 연주감도 그렇고 너무 개량된 거 아니냐 하셨던 분들 근데 이 편의성은 가져가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치시기에 적절한 연주감이 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타겟팅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타겟팅입니다. 네. 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오버 드라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버 드라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이런 네. 사운드에 네,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게 뭐 마이킹해서 레코딩 하시는 거를 훨씬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통이 있는 그렇죠. 클래식을 쓰셔야 되겠지만 공연이 많고 뭐 이동이 잦은 분들은 맞아요. 진짜 이만큼 효율적인 어떤 공연 파트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SLG 200NW 모델 이렇게 같이 리뷰 쭉 해봤고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 평은 네, 386입니다. 397. 후루쿠의 G23 CR 컷. 네, 에라백스 장착 된 모델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네. 조폭엽기 토끼님, 두 리뷰어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앤썸을 쓸 경우에 마이크를 받아서 어쿠스틱 소리를 재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줘요 임에도 이렇게 잘 뽑아주는 건가요? 두 개 다 있습니다. 네. 네. 어탐에서는 앤썸을 늘 극찬하는데 사실 공연장에서 마이크 신호는 하울링 때문에 무섭잖아요. 너무 궁금한 점이다 보니 꼭 어탐에서 보통 하는 세팅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어느 보통 정도 섞는지. 보통 반반 섞잖아요, 저희. 마이크를 좀 덜 섞나? 네, 마이크를 조금 덜 섞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줘가 한 6에서 7? 네, 왜냐면 그 마이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약간 멍청한 사운드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리고 그 마치 베이스를 증폭시킨 것 같은 느낌에 맞아요. 그래서 네. 하울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이 있다면 약간 더 피해줘 쪽으로 한 6, 7 쪽으로 피해줘.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시는 게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을 때도 마이크 쪽 많이 줄수록 네. 부밍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울링을 유발하는 게 그런 부밍된 사운드인데 그렇죠. 그래서 공연장에 따라서 거의 피에조를 대부분 쓰고 마이크를 살짝 그 위에다 얹는다는 느낌으로 네, 세팅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1, 2만 쓰는 네,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네, 있어요. 오히려 사실.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5를 넘어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을걸요. 그거는 하울링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운드 자체가 멍청해지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잘 안 쓰는 거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피에조 위주로 맞습니다. 해서 마이크를 조금씩 조금씩 한 숟갈씩 얹어가면서 사운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하울링의 위험 없이 적절한 사운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신호, 피에조 신호를 섞지 말고 각각의 사운드를 리뷰해 주시는 걸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적절하게 섞는 사운드의 포인트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 하나하나가 백으로서는 약간 좀 그 그렇죠. 사운드 모니터로서는 좀 의미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 조폭엽기 토끼님도 참고하셔서 사운드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스러운 짱구님 처음 보는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후루쿠 기타에 뭔가 반가워서 닉네임 이제 저기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오래전 제 첫 고가 기타로 장만했던 녀석이네요. 물론 제 후루쿠는 요놈과는 다르게 탑 옵션을 25번대 프리미엄 레드 시더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딩을 톨토이즈에서 메이플로 바꾸 고급화 모델인 G23 CR 컷 엘리트이긴 했지만 사운드 기조는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았죠. 관리의 오류에 인해 내게 미세한 뒤틀림이 버징으로 눈물을 머금고 중고로 처분해버리긴 했지만 지금도 가끔 소리가 그리운 참 좋은 기타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명음님은 테일러 4번대와 견주어봐도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놈을 칠 때마다 시더 로즈우드 조합이었던 과거 ES1 픽업 시절의 7번대 사운드가 연상이 되더군요. 완전 후루쿠에 대해서 좀 완전 극찬을 미국의 어쿠스틱 기타 매거진으로부터 핑거용 기타로 극찬받은 적이 있지만 과거 이놈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이름 때문에 꽤 순환을 당했던 모양인지 후루쿠가 아닌 스톤 브릿지라고 브랜드명을 바꿔서 론칭을 합니다. 후루쿠에서 돌다리로 변한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어떤 전문가적인 이런 소견과 의견 네. 네. 각종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줄평. 돌다리를 굳이 두드려가며 건너야 하나 후루쿠로 대충 건너면 되지. 네, 한 줄평까지 활용 점정을 찍어주셨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스러운 네. 짱구님.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편의성과 연주감의 조합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편의성과 연주감의 조합. 오리지널 핏 개량 한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뭐 편의성은 살렸지만 핏은 예전 그때 그 시절 조선 핏 그대로 약간 느낌. 조선 핏. 조선 핏 옅 비주얼. 네. SLG 200NW.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몇 대 몇? 그렇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국 도착한 곳은 여기 8.0.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SLG 200NW 보셨고요. 저희 지금 근본이 없는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예고해드리지 않고 그래. 이대로 바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브랜드의 예측하지 못한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